5월은 무슨 달? 올리브영의 달? 죄송합니다. 가재 개구도 용서할 5월달에 올리브영 핫 추천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슬슬 여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쿨링도 해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바쁘다 바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올리브영 게다가 특가다 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추천템 바로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패드는 찍먹이 진리죠. 사실 여러 개 써보는 게 좋긴 한데 다시 이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 얼굴을 작게 만들어줘서 기분이가 좋아지는 대왕 패드. 성분도 그렇고 촉촉 순해서 올리브영 프로모션 때마다 구매 만족도가 최강인 제품이죠. 근데 이번 따스한 5월 또 올리브영 메인 세일에 들어가 버렸다. 이제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게 설명드려도 모자라지만 아니 니들리가 뭐 그렇게 좋아? 하신다면 데일리 토너 패드는 하이 어워드에서 수상한 명실상부 레전드 위너템일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토너 패드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핫 아이템. 패드 사이즈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넉넉한 에센스 향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자스러운 수분 가득템. 이 대빵만한 패드 속에 꽉 찬 에센스와 제품 외관에서도 보일 정도로 넘실넘실 수분감이 특히 장점인 제품인데요. 임상을 통해 제품의 수분감을 인정받은 엄청난 능력템이기 때문에 어쩐지 얘만 쓰고 나면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부들부들 저번 달 24,900원에 팔던 걸 이번 달엔 5매까지 얹어서 18,900원? 보습감도 중요하지만 나는 진정과 힐링이 중요해 하는 대리니들을 위해서 이번 달엔 새로운 패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니들리 시카치드 칠링 패. 더욱이 여름이라면 쿨링과 진정이 필수죠. 먼저 출시된 데일리 토너 패드가 보습력과 모공 개선에 집중된 패드라면 칠링 패드는 우리나라 편백수를 잔뜩 먹은 진정 패드입니다. 이 한 통에 편백수가 85%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숲속을 거니는 듯한 청량한 포레스트 향으로 피부를 마구마구 힐링시켜버린다는 거. 아까 그거랑 뭐가 다른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단 비교도 해드립니다. 오돌토돌한 엠보싱 단면으로 피부결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수분 데일리 패드와 매끈한 단면으로 피부 자극 없이 순하게 진정시키는 시카치드 칠링 패드. 사회생활에 지쳐 잔뜩 열이 받은 나의 피부를 칠링. 즉각적인 온도 감소 효과와 저자극 테스트 완료, 비건 인증받은 생분해 가능한 100% 순면 원단까지. 데일리 토너 패드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조금 주목을 못 받지 않았나 싶은 숨꿀템인데요. 이 제품도 5월 한 달 내내 70매의 수딩 앰플 10ml까지 해서 18,900원. 둘 중에 뭐 살지 너무 설레고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이 정도면 쟁이는 게 인지상정. 여름 베이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얇고 강력하게 밀착하기. 위생상 요즘은 손보다는 브러쉬를 또 스펀지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당신의 베이스를 개사기로 만들어줄 스파츌라가 왔습니다. 메이크업계 명상 피카소와 함경식이 만났다. 이 메이크업 스파츌라는 어떤 베이스든 상관없이 아주 얇게 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등 여름에 답답할 수 있는 베이스를 자연스럽고 가볍게 바를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의 도구라는 거. 자신이 사용하는 베이스를 스파츌라 모서리 부분에 묻혀 90도로 세워주세요. 원하는 부위에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후 스펀지나 브러쉬로 밀착시켜주면 완성! 파운데이션 양도 훨씬 적게 쓸 수 있고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두꺼워지지 않으니 편한. 스파츌라는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합성 가죽의 깔끔한 케이스까지 제공되니까 사용 후에 티슈로 깨끗이 닦아 케이스에 넣어주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서 직접 몇 번 사용해보니까 파데 양도 줄일 수 있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얇게 밀착시킬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살짝 목 아파서 이비인후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 해보세요 할 때 쓰는 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 다음은 겨울에 열심히 길렀다가 여름에 수확하는 바로 그것. 털! 올해 여름도 정말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뷰티 리뷰도 많이 하고 또 반바지를 여름에 즐겨 입는 반바지 빌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제모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엔 더 깔끔하고 매끈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왁스 스트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마차티 타입으로 마차티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엔 마차티라고 해서 마차티가 뭐야? 뭐 새로운 열매야? 라고 했는데 마차티 녹차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어리버리 그 자체? 이 스트립은 생각보다 처음 쓸 땐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스트립은 상온에서 두고 사용하셔야 하고요. 먼저 붙일 때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눌러서 고정해주시고요. 한 손으로는 다리 피부를 잘 잡아주시고 다른 손으로 스트립을 떼어내주시는데 이때 털이 자라나는 반대 방향으로 떼는 겁니다. 뗄 땐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떼주시는 거죠.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떼주세요. 천천히 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떼셔야 해요. 이렇게 떼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떼면 털이 잘 안 뽑힙니다.
덜 뽑히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빠르게 떼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왁스가 잘 안 굳는다 싶으시면 얼음이나 좀 시원한 걸 대서 왁스를 굳혀주시면 더 잘 떼집니다. 왁싱 후에는 안에 들어있는 피니싱 티슈를 사용해 잔여물을 깔끔하게 닦아내주시면 완성! 제 기준에서는 80% 정도? 좀 큼직큼직한 털은 이걸로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면도기로 잔털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풍성한 털날 명절 되세요. 여름에 우리는 샌들도 많이 신고 스니커즈도 많이 신죠. 그러다 보면 우리 발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냄새가 나곤 합니다. 진짜 꼬린내 지린다. 지치고 찌든 발에도 샴푸가 필요해요. 푸트리 푸케어 푸샴푸를 소개합니다. 푸시 3개나 붙여져 있네. 제가 올영에 푸샴푸를 여러 개 써봤는데요. 이게 향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뭐 과일향, 비누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살짝 방향제 냄새나고 뭔가 좀 신내 같은 게 나요. 근데 이 제품은 상쾌하고 고급진 향이 나서 좋습니다. 티트리 향도 아주 많이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을 씻을 때 손으로 발 닦고 하기 귀찮으니까 보통 발길이 쓱쓱 닦잖아요. 스프레이 형태고 바로 거품이 나오니까 그냥 몇 번 분사해서 닦을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푸샴푸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발이 릴렉스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샴푸해주고 나면 향도 좋고 냄새도 안 나니까 좀 마사지해주기도 좋고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기도 좋겠죠? 이 제품 리뷰를 쭉 살펴보시면 발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다 라는 리뷰가 많습니다. 당신의 발도 향기롭고 클린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푸샴푸 하세요. 여름에 메이크업 픽서를 따로 쓰지 않는 저지만 여름에는 정말 코와 T존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 그래서 이것만은 여름마다 화장 때 항상 드는 제품, 바로 라로시포제의 세번 컨트롤 토닝 미스트. 피지와 모공을 위한 미스트로 번들거리는 피부 케어에 아주 안성맞춤인 이어물 같은 녀석. 과도한 유분은 잡아주면서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매지컬한 녀석은 더운 여름 메이크업 전후로 마구 팍팍 뿌려줘도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이나 뜨거운 날씨에 외출할 때 미스트 팍팍 뿌려주면 쿨링 효과까지 very nice. 분사력도 고르고 옆으로 퇴퇴 뱉는 침도 없습니다.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주는 효과도 있으니 더운 날 모공이 벌렁벌렁 복식호흡하고 있다면 살짝쿵 잠재워줄 수 있는 제품.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 대비 너무 빨리 씁니다. 나는 완전 오일리하다, 파워 지성인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한계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건성에서 복합성 피부까지는 유분을 잡아주는 꿀템으로 추천. 마지막은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으로 만나볼 수 있는 순정 선크림인데요.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에뛰드가 무려 디렉터 파이님과 함께 제작한 선크림인데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디렉터 파이님이 자외선 차단은 물론 저자극 포뮬러로 민감한 피부도 쓸 수 있게 만든 선크림입니다. 이게 수분 타입도 있고 무기자차도 있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제가 무기자차를 선택했겠지만 제가 리뷰를 쭉 살펴보니까 무기자차는 좀 뻑뻑하다, 건조하다 라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분 타입으로 선택해버렸다는 거.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비건에다 진정 성분인 판텐소사이드와 초음파로 추출된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이제 초음파로 성분을 추출하기까지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구만. 그래, 나열 없이 파장으로만 추출해서 효능 성분이 강화된다고 하니 어쨌든 더 좋다는 거구만요. 직접 발라보니 정말 촥촥스한 제형으로 마치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묽고 얇게 밀착됩니다. 굉장히 가볍고 클렌징이 잘 된다고 해서 닦아보니까 진짜 폼만 사용해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 치고 발림성이 너무 가볍고 촉촉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기초를 해주는 것처럼 정말 수분 크림 바르는 것처럼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 촉촉한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5월달 올리브영 추천템 한번 진행해봤고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올리브영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획 세트 그리고 특가 진행템까지 소개해봤으니까요. 똑똑하게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